1991, birds and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seemingly perfect harmony, until one day a young man catches fire. This is Phoenix. 네, 쿠사츠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잠을 좀 설쳤어요. 예. 아니 뭐 이놈의 동네 뭐 10분에 한 대꼴로 배기 튜닝한 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혹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저거 보였어요? 그 일본 폭주전 영상? 왕왕왕왕왕왕왕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그거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예. 실제로 본 건 여기가 처음이네요. 진짜 귀때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여기가 어제 호텔에서 알려준 주차장입니다. 다른 업체의 주차장인데 호텔하고 계약이 돼 있나봐요. 근데 여기 직원들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8시 반까지는 차를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다, 차 문 잠갔지? 그리고 여기가 확실히 교토 느낌도 살짝 있긴 합니다. 예. 확실히 그 교토하고 오사카를 이어주는 동네라서 그런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진짜 교토하고 오사카가 살짝 짬뽕된 느낌이긴 해요. 동네가 신기하더라고. 그렇지. 들어가. 이럴 때는 해치백이 참 좋아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거 쿠사츠에서 히로시마까지 368km, 이거는 휴게소 찍은 거니까 대략 400km 정도 이동을 할 겁니다. 국도로. 일단 9시간 걸린다고 뜨고 있고, 예상 도착 시간은 저녁 6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히로시마에 딱히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저녁에 가가지고 그 제가 지난달에 갔었던 그 모미지테이라고 히로시마에 씹덕인 차쟁이가 운영하는 오코노미야끼 집이 있어요. 막 그 오코노미야끼 가게에 막 마츠다 MX-5 범퍼 걸려있고 되게 신기한 그런 오코노미야끼 가게가 있는데, 깜짝이야. 그 가게가 오늘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네, 에이 그냥 히로시마 가서 도쿄호텔이나 들려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잠이나 좀 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역으로 모미지테이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DM을. 자기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만나가지고 운전할 드라이브 좀 할 생각 없냐. 그래서 좋다, 뭐 당연히 땡큐지, 나야 유튜브 소재거리 늘어나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모미지테이 사장님이 히로시마 들어가기 전에 있는 어떤 휴게소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 휴게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약간 히로시마에서 다이고쿠 PA처럼 차쟁이들이 모이는 휴게소인가봐요. 그 구글 리뷰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안 좋게 별점을 남겨놨는데, 너무 시끄러운 차들이 많아서 좀 별로다, 젊은 차 타는 젊은 양반들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양반들이 휴게소를 점령하고 있다 이러면 막 안 좋은 말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희 같은 차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예.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러갈 것이 한 거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도쿄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게 땡큐죠 뭐. 그래서 어쨌든 다이고쿠 PA 느낌 나는 것이 히로시마에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제 그곳에서 모미지테이 사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미지테이 사장님도 뵙고, 이따가 저분도 오세요. 우리 그 3월달에 그 시모노 저희 3월달에 그 사세보 이타샤 위크에서 만났던 무라쿠모 이타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분도 히로시마에 사십니다. 그래서 모미스테이 사장님한테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이러니까 아, 자기 가게 단골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분도 같이 불러서 모여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아, 오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오늘 평일이라 가지고 일이 있으셔서 그분은 이제 오복 연휴를 좀 길게 안 쉬나 봐요. 딱 이제 주말부터 오복 연휴 스타트이신가 봐. 그래서 6시에 히로시마에서 퇴근하고 그 히로시마 그 외곽에 있는 그 휴게소 PA까지 가겠다,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이제 모미시테이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오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명이 모이게 됩니다. 아,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하네요. 여기는 가격이 좀 싼 편은 아니네. 지금 일본이 리터당 160엔대인데 여기가 170엔대니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속도로보다 싸죠. 예. 고속도로에서 기름 넣은 게 아직도 한이야. 아, 그리고 나 왜 자꾸 기름을 현찰로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드가 있는데 지금 아까운 현찰을 다 날리고 있어. 오늘은 좀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다 들어갔네. 또 어떻게 해야 되지? (346 minutes) 아, 그냥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고. 저희가 어제 일본 고속도로 타고 왔잖아요. 일본 고속도로가 좋긴 좋나봐. 나 만땅 채웠는데 주행 가는 거리 700km 뜨는 거 처음 보네. 연비 겁나 잘 나왔다는 거잖아 이거. 아, 그리고 이거 분명히 영수증에는 어디 갔어? 이거 영수증에는 7,327엔 결제했다고 돼 있는데 핸드폰에는 1,300엔 결제된 걸로 찍혀 있어가지고 이거 뭐가 이상한 건가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땅 채울 때 결제 이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되듯이 뭐 그거랑 비슷한 구조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결제 내역 오겠죠 뭐. 예, 갑시다. 그리고 확실히 일본 와서 느끼는 게 일본이 기름질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것 같아. 애가 분명히 레귤러 넣었잖아요. 일반유 넣었는데 약간 한국에서 타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얘가 원래 저속 RPM에서 살짝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타면. 근데 일본 와서는 그런 느낌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현도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먹고. 아, 맞아, 나 야끼소바빵 개 좋아하는데 이게 있더라? 이거 UFO 컵 야끼소바 빵 이거 있더라고? 야,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요 앞에 있는 강 이름이 세타강이에요. 현대 세타 엔진. 어떻게 강 이름이 세타. 자, 그럼 또 이제 신나게 지방도와 세자리수 국도를 달려볼까요? 일단 오사카까지는 이제 783번 지방도고, 이제 오사카 들어가서 다시 일본 국도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고속도로 요금 안 내고 그냥 통과하는 그 고속도로 바이패스 지나고 다시 지방도 타서 카고시마 히메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기젠시 지나고 세토우치시, 오카야마 이렇게 지나가는 거네요. 자, 슬슬 출발해 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라는 말이 맞나봐요. 그 도로에 까마귀가 저를 보고도 피하지 않아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통통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렇게 안 비켜주지 했는데, 만약에 그 까마귀를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거나 까마귀가 날아가서 피해줬다면은 저는 마주오는 차에 아마 처박혔을 겁니다.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저를 살려줬네요. 그 제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는데, 그 어떤 차가 SUV 차량인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라브4였나? 그 자전거를 피하려고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코너를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은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했는데 진짜 까마귀 덕분에 살았네. 이건 진짜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인 게 맞나 봅니다. 와 진짜 지금도 몸에서 약간 소름이 돋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미라이네? 야, 미라이 처음 보네요. 저 일본 와가지고. 저게 이제 그거예요. 그 일본에서 팔리는 수소자동차고 넥소랑 경쟁하는 모델인데, 저건 1세대 모델이고 2세대 모델이 또 있어요. 근데 1세대 모델은 사이즈가 프리우스 정도고 2세대 모델은 사이즈가 렉서스 정도 크기로 커져가지고 솔직히 2세대에서는 넥소가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1세대까지는 넥소가 솔직히 좀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1세대 미라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우스 기반이라 사이즈가 좀 작고 실용성도 좀 떨어져서,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뒷좌석이 그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라이를 일본 와서 처음 보네요. 저게 아직까지 굴러댕긴다는 거는 거의 초창기 오너라는 거겠지? 근데 일본도 수소차 타기 힘들긴 하겠다. 예,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야? 게이힌국도. 게이힌국도라고 그 오사카 북쪽, 그러니까 오사카의 위쪽을 가로지르는 바이패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사카 시내를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바이패스를 타서 오사카를 그냥 지나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바이패스가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길이 자주 막힌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뭐야, 인테그라가 아니라 저 뭐지? 신기하게 생겼었는데 왜 인테그라 같이 생겼는데 왜 포드워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제가 JDM은 잘 몰라서. 여튼 순간 제네시스 쿠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튼 자꾸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제가 지금 바이패스를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바이패스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왼쪽 차선 타야 되네. 그래도 뭐 도심이니까. 오! 180! 오! 씨, 차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아니 태준씨 차쟁이라면서 JDM을 왜 이렇게 몰라요 이러는데, 애초에 난 KDM이라고 이 사람들아. 운전면허 하고 온 차가 지나가네. 이제 운전 연습받고 있나보다. MT야 심지어 수동운전을. 씨, 일본에서 이런 차선 변경을 볼 줄이야. 내가 웬만해서 일본에서 엄한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 안 비켜줄 줄 몰랐다. 진짜로. 아이씨. 야, 유턴 꼬라지 보소. 아, 뭐 일본은 저기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한국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유턴이었다. 한국이었으면 방금 저 트럭 기사가 쌍욕을 박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차선 진입할 때 그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잘 비켜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깜빡이를 켜고 하루 왼쪽을 기다려도 양보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해주기보다는 양보를 해주는 듯 싶다가 안 가지? 그래 내가 먼저 갈게, 이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템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라요. 네. 야, 여기서 우회전하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이 풀 때문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회전을 하라는 거야? 다행이다. 그나마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었네. 아니 뭐 우회전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뭐야, 롤스로이스잖아. 여기 좀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인가봐요. 차들이 다 삐까뻔쩍하네. 근데 저 큰 롤스로이스를 저 조금만 집에다가 집어넣은 거 자체가 좀 웃기긴 하다. 예, 일본 이런 그 주택가들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왜 일본 차들이 고급차조차 길쭉한데 폭은 좁은지 알게 됩니다. 예. 흔히 이제 SL5 같이 일본 차를 기반으로 만든 중형차들이 길이는 길쭉한데 폭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얘는 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2세대 SM5가 길이는 진짜 길쭉한데 폭은 진짜 좁아요. 그래서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일본 와서 운전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폭이 넓은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야. 제 차가 사실 한국 기준에선 작은 차거든요. 근데 일본에 오니까 거의 뭐 중형차 취급을 받고 있어 지금. 이거 차폭이 좀 넓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전혀 차폭이 넓은 차가 아니거든. 근데 차폭이 넓어서 힘들 수도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 아반떼 XD가 일본에서 팔리던 시절에 택시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는 이게 중형 택시 사이즈인 거야. 크라운 컴포트랑 거의 동급이라는 거지 사이즈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토에서 이거를 택시로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XD를. 지금이야 뭐 다 퇴역해서 없어졌지만. 네, 이제 오사카를 한 절반 정도 지나서 슬슬 이제 고베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베가 아까 30km 남았다고 떴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오사카 지나면은 뭐 크게 길 막히거나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신호 나오면은 거기서 타임랩스 돌려놓고 쭉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긴장 풀고 느긋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다시 타임랩스로 돌려놓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Talk high, I'm out of here any day. It's long. scared to death. Scared of your eyes looking into my eyes. Scared that I'll back out and hold my breath. Wake up one morning and see your face, I can feel it coming back. These shivers are every day. Whoa, I say it's over, I get out of bed and leave. Yeah, just like that, I got the shivers. Whenever I would think about 네, 아유 뻐근해라. 아이고 네, 이제 오사카는 다 지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오사카는 다 지나왔고, 방금 이제 이타미시라는 곳을 지나왔어요. 이제 쭉 산길입니다. 이제 고베 위쪽에 있는 산길인데 176번 국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 아마 타고 쭉 가서 히메지 지나고 오카야마 지나고 히로시마까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쭉 산길이네요.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산길이 끝나고 사실 이제 고베를 지나왔고요. 이제 히메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236km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오후 5시 49분, 한 10분 정도 줄였네요. 이게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오카야마에서 히메지 갈 때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갑자기 국도로 빠진 거라 가지고 막 이상한 새끼를 알려주잖아요. 92번 국도 막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히메지로 진입할 때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그 깨끗하게 잘 닦인 길을 쭉 왔기 때문에 그 92번 국도 같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18번 현도인데 이걸 쭉 가다 보면은 이제 2번 국도로 올라타더라고요. 저렇게 2번 국도. 스카이가 잘 써있네요, 2번 국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개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각 잡히던데. 일단 달려봅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진짜 뜨겁습니다. 유리창에서 지금 내려오는 복사열이 장난 아니에요. 자, 뜨거워. 콧잔등이 뜨거워. 뭐야? 야, 나 길 잘못 탔나 보다. 방금 저기서 빠졌어야 되는구나. 이거 봐, 씨. 내가 이번에는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이러니까 유각 잡히잖아. 이럴 것 같더라. 네. 이게 저한테 좀 안 맞는 쉐이빙 크림이었나봐요. 아니면 면도기가 문제인가? 이게 피부가 아주 그냥 곱창이 났습니다. 곱창이 말 그대로. 이거 뭐야? RX7 방금 봤어? 카메라에 찍혔나? 씨, 도말해. 진정하라고, 도말해. 참 신기해. 이런 길로 빠지면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저런 차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일본은. 또 히메지 저 PA는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약간 저거 같네, 내린천 휴게소처럼 들어오네. 나갈 땐 어떻게 나가지 그럼? 나갈 때도 어렵겠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근데 여기도 SA가 아니라 PA인가 보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냥 뭐 편의점 하나 있고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네. 그리고 역시 저기 휴게소에 세워두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 그리고 편의점에서 제가 차 옆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안에서 밥을 먹었는데 차 바로 뒤쪽에 이제 유리창 건너편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차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러고 가. 아니 약간 동물원 원숭이 된 느낌이야. 아니 사람들이 차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아 강국수인가 가.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가지고 너무 웃겼어. 지금 우리 뒤로 경찰차 한 대가 붙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차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세우는 거 아닐지 싶어서 조금 걱정이네요. 어떤 분은 일본에서 그냥 경찰이 보이는 족족 잡았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찰이 막 그다지 신경 안 쓴다고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아 얘는 일본 차처럼 생겼다 이러면 안 잡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타샤가 된 차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타샤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익숙한 문화니까, 물론 일본에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버 플레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타샤만 보고 아 그냥 그런 차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건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주변에 이타샤로 일본 넘어왔는데 잡힌 분도 꽤 많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기준을 모르겠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관동 쪽으로 갈수록 경찰들이 더 날 세게 잡는 것 같아요. 도쿄는 그냥 뭐 아예 그냥 계속 잡는다 그랬고, 근데 관서 쪽은 의외로 좀 널널한 것 같고 그냥 동네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오카야마에 있는 구라사키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이제 그 저랑 같이 요 하라다미오 좋아하시는 디스코드방 분 중에 한 분인 그 피레침님이 거기 사세요. 이제 일본어로는 히라이하리라 하죠. 그 피레침님이 그 구라사키역 근처에 사시는데, 그 히로시마 가는 길목에 구라사키역이 있으니까 그 도중에 가는 길에 시간이 되면은 만나고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국도로 가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고속도로로 가면은 얼추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피레침님을 4시쯤에 구라사키역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구라사키역에서 이제 그 오미시테이 사장님 만나기로 한 휴게소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 40분 정도 달려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시간 쪼개는 거 보면 진짜 나도 제이긴 제인가 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갑작스레 일정이 들어와도 이런 일정을 쳐낼 수 있는 게 진짜 제이라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은 즉흥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즉흥적으로 하려나? 이 동네는 라디오가 유난히 시끄럽구나. 어쨌든 다행히 오카야마현 구라사키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그 어떤 동네보다 시골 느낌이 나네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던 그 쿠사츠보다 더 시골 느낌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피레침님 만나고 이제 저희 모미시테이 사장님 만나는 휴게소까지 찍으니까 고속도로를 1시간 35분. 그러면 지금이 4시니까 한 30분 정도 만날 수 있겠네. 자, 여기가 구라사키시ですね. 아, 구라사키시요. 구라사키. 요코소いらっしゃいました. 아츠. 아, 감사합니다. めちゃくちゃ暑いんで日本全体的に多分石川とかも暑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割となんかここの雰囲気が僕の町とそっくりですね。ああそうなんですか。なんかあいい雰囲気暑さも同じですねやっぱ全世界的に今暑い感じなんですかね。そうですねそうなんだ。네 그래서 짧지만 간단하게 이제 피레치엠님하고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뭐 피레치엠님이 뭐 그렇게 저를 길게 만나거나 아니면 서로 뭐 길게 이야기나 이런 걸 원한 건 아니고 그냥 저랑 그냥 여기 오카야마 지나가는 길에 인사도 좀 드리고 차도 한번 보고 싶다 이 정도라 가지고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이제 오카야마를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1시간 35분 정도 걸리네요. 딱 6시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슬아슬하지만 뭐 그래도 도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게 결국에는 오카야마에서 히로시마까지 또 고속도로를 타네. 뭐 어쩌겠습니까. 뭐 즐거운 만남을 위해서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뭐. 이거 좌핸들용 있나? 저번에 다른 데 좌핸들용 있던데? 이거 좌핸들용이다. 다행이다. 있네. 핸들용이 있네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를 기억하는 게 그 이틀 전에 히로시마에서 오카야마로 올 때 오카야마에 좌핸들용 발권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로 있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 운전 중인데 아주 그냥 국제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화 불나가지고 동영상 찍다가 중간에 끊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라디오를 켰는데 지금 미야자키의 진도 6? 조금 넘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좀 피해가 큰가봐요. 진도 6이면 꽤 큰 건데 어쨌든 그 미야자키 지진 발생한 지진 속보가 지금 한국에도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운전하고 있는데 계속 국제전화로 다행 지금 뭐 문제 없냐, 일본 지진 났다고 들었다, 살아있냐는 뭐야. 어쨌든 뭐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이름을 다시 읽어도 모르겠네. 히라가나하고 한자하고 막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자가 좀 어려워. 어쨌든 여기 히로시마에 있는 PA라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히로시마에 있는 PA에 PA가 아니지, 고속도로 가니까 미치노에키에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 86! 네! 아니 진짜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아니 가면 갈수록 너무 이게 사람의 기대치를 너무 올려놓으면 실망도 크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게 기대치를 너무 올려놓네. 지금 가면서 야 짜세 차들만 몇 대를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아마 저 86도 나보고 뭐지 저건 이러지 않았을까? 야야 저한테 야저저저 아니 씨 나무 저 앞에 지금 잠깐만 피해 주실래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저 앞에 그거 보여요? 34 야! 장난 아닌데 여기? 아니 내가 일본 돌아다니면서 지금 4일 동안 운전하면서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빡센 차들 보이는 건 지금 처음인데? 어! 야 저기 RX7도 지나간다! 야! 네. 오 RX8 사실 양보를 해드린 이유는 땡큐 뭐 양보를 해드린 이유는 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했지만 당신의 빵댕이를 찍고 싶었어. 여기서 이제 해피카를 찾으면 됩니다. 해피 눈깔 열리는 미야카를 찾으면 돼요. 저기네. 텐처 너구르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어. 아. 야, 요크가 시가가라 하시네 기타네. 아, 맞.石川 どうでした? 아, 本当にすごいでした. 아, どうかとても大丈夫ですか? 大丈夫。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のなんかこっちで 아, そうです。向こうはバイクで今向こう。 あ、 あと何台か集まってくる。みんなの仕事終わってこっち向かうよ。 あ、 何かけとんやお前。 아호가 오르. 그러면 남아야 됐어. 韓国では アバンテ XD スポーツ。あと日本ではこれ日本で売れる唯一なアバンテです。日本の名前はエラントラユーロ。エラントラ友達乗ってた。あ、そうですか。マイスピが流行った頃、ツーが流行ったぐらいに超スポコンにしてたエラントラ乗ってる友達がいた。ただ高速で炎上しちゃったけど。なんか見たことある車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顔つきが。海外ショーでこれのショー。いた。なんか。 そうだよ。乗ってたね。 네, 이렇게 이제 텐처 점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이곳 히로시마에서 꽤 유명한 휴게소 미치노키에 모였습니다. 일단 저쪽 이제 타카오지 카코 이타샤 하신 분이 있고요. 저랑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이제 친한 캐릭터죠. 이제 WFD라고. 그리고 이제 점장님 MX5 미야타하고 원래 저희 사세보에서 만났던 MX5 무라쿠모 이타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투데이. 그리고 여기 사세보에서 뵀던 분들이 다 계세요. 이제 여기 샤니마스 이타샤 차량하고. 아, 그리고 여기 우모무스메 차량하고 써니하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크레이지 오리 이타샤덴 MX5 뭐 전부 다 자세부에서 뵀던 분들이죠. 다 아는 얼굴이구만.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제 아마 밥을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영상은 다 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까보면은 또 영상 소스 없어가지고 편집하는데 개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더 찍읍시다. The year is 1991. Birds and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seemingly perfect harmony. Until one day, a young man catches fire. This is Phoenix.